여보세요? 너구나. 야, 지금 바쁘다. 반성 좀 했냐, 너? 야, 남궁민 걔는 독일에 유학 갔을 때부터 학장한테 틈틈이 비즈니스 다 했대더라. 그 사람이면 뭐, 그러니까 전임이 됐겠죠. 난 뭐 로비 같은 것도 못하고. 알긴 안 해. 야, 근데 그 남궁민 걔 말이야. 아, 이거 비싸지. 아,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. 아, 웃지 말고. 엊그제 남궁민이 학장이랑 술을 먹게 됐거든. 초저녁부터. 우리 학장도 한 술 하잖아? 먹었다면 끝을 봐야지. 근데 또 남궁민은 술 한 잔도 못 한대네. 학장이 주는 술이라고 쭉쭉 받아먹네. 폭탄주 엄청 먹는다 진짜. 근데 이 인간은 꼴에 택시비 아낀다고 전철역으로 갔어요. 오 쉣. 앉아서 밖으로 대가리를 내밀고 오바이트를 그냥. 어우 들어. 저 뒤로 전철 들어오는 거 보이지? 박사 대가리나 국졸 대가리나 지하철에 박으면 뽀개지긴 마찬가지야.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냐? 그 사람 진짜 안 됐다. 야, 그 외국사 한참 고생하고 와가지고. 야, 진짜 개지붕이네. 야, 그래도 그게 다 네 복이야, 복. 복이요? 지금 완전 진공 상태 아니야, 그 자리 비어서. 너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돼. 무슨 말인지 알지? 야, 너 지금이라도 학장 만나보자. 아, 제가 직접 학장을 만나보라고요? 그래. 돈은 한 1,500 준비해라. 1,500이요? 떡값뿐이 안 되는 거야. 준비해봐. 다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거 아니야. 떡값이라도. 야, 너 이번에 마지막 기회야. 확실하게 해. 알았지? 가자, 가서 술이나 마시자. 응? 어? 일하라고 자빠졌네. 다 맞춰기다가 오르는가 보네. 아까부터 빌빌 지랄했었더만. 아, 요것만 다 끊으면 캠비실로 갖고 가든가. 소리겠지. 주임님은 혹시 보일러 김씨라고 아신겨? 보일러 김씨? 11년 전 요 아파트 지을 당시 얘긴데요. 그런데 저 88년 아파트 건축판이 한창 있었는데 여기저기 날림공사가 판을 치던데요. 그때가 근데 요 아파트도 그때 뚝딱뚝딱 막 지어버린 아파트요. 요상하게 마무리 공사도 끝내고 주민들까지 입주를 시켰는데 말이에요. 보일러실 이게 중앙 보일러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겨. 그러니까 기술자를 불러다가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별지랄을 다 해봤다. 아,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겨. 그래서 고민 끝에 보일러 김씨한테 연락을 하게 된겨. 아, 근데 요 양반은 목포 영창도에서 30년째 보일러만 고침수로 사는 사람인데 보일러 앞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인겨. 하여튼
먹불에서 밤새 올라온 보일러 김씨가 요 아파트 보일러실에 딱 들어서서 이 보일러 꼬라지를 한번 쓱 훑어보네 이만. 아 자꾸 피식피식 웃는겨. 아 그럼쇼 보일러 여기 저기를 막 만지기 시작하더니 10분도 채 안 돼갖고 그냥 보일러가 쌩 하고 돌기 시작했다는겨. 그리고선 사람들을 봄시로 보일러 돈다이 그러더라는겨. 아 돈다이 오리지널 잘라도 사투리로요. 그것이 보일러 짐씨의 습관인겨. 자기가 거친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말이오 사람들이 쓱 봄시로 보일러 돈다이 쓱 보일러 돌아볼제 이. 현장 소장이랑 시공업자들이 좋아서 우리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고 손을 막 붙드는디 어여 보일러 짐씨가 현장 소장 손을 팍 한게 짐씨로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시로 넘겨. 어 그러니까 다들 뻥하게 있는데 너희들 얼마씩이나 휘쳐먹어 버렸냐? 사실 말이오 업자들이 중간에서 돈을 쓱싹 함시로 부품비고 살치고 순엉망으로 해버린 건데 요 보일러 김씨는 역시 한눈에 파악을 해버린겨. 왜냐하면 보일러 김씨는 애정이 있는겨. 애정이 보일러에 대한 관심과 애정. 아 그러니까 고향만 눈에는 단번에 보이죠. 아유 건디 말이오 어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발전을 함시로 아 그냥 싸우는 놈 말리는 놈 막 엎치락뒤치락 그러다가 아 그중에서 누가 밀쳤는지 보일러 짐씨를 팍 밀쳤는데 아여 보일러 짐씨가 뒤로 푹 쓰러짐시로 아 이런 이런 박다남은 못대가리 요런 못대가리 그냥 아 보일러 짐씨 뒷꼭지가 푹 박김씨로 그냥 직사를 해버린겨. 직사를 아 그런게 다들 황망해가지고 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뻥하게 있다가 좋다 요 사실은 우리들만의 평생 비밀이다 무덤까진 가지고 간다 아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겨. 어 그리고선 보일러 짐씨 시체를 아, 벽 속에 이렇게 넣고 그냥 세멘트를 싹 발라버린겨. 저기 저 제일 구석 진짜 벽 속에 넣고 저 벽 넘어가 바로 보일러실이요. 아 그런게 저 벽과 벽 사이에 보일러 짐씨의 시체가 들어있다 이거요. 그런데 얘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한겨. 그날 이후로 요상하게 밤만 되면 이 보일러 도는 소리가 이 소리를 냈단 말이오. 아니 밤만 되면? 아 분명히 낮에는 함시로 돌던 것이 아 밤만 되면 이 소리로 바뀐다 이런 말이오. 아니 그저 이미 우는 소리처럼? 아니죠. 아직까지 얘기를 뭘 들은겨. 보일러 김씨가 보일러 돈다이 보일러 돌아볼제이 할 때처럼 고찰라도 이 소리를 낸다 이런 말이오.